드셔보십시다. 자. 잘 먹겠습니다. 고기랑 같이 이 버섯이랑 양파랑 파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쓱 먹으면 돼. 어휴, 잘 먹겠습니다. 네. 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오. 형, 지금까지 나한테 음식 갖고 장난친 거예요? 왜 갑자기 이런 요리가 나와요? 아, 나 뽑을 뻔했어. 와, 이거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왜 이렇게 맛있어요, 오빠 이거? 뭐지, 다른 느낌은? 힘을 숨긴 찐따라고 들어본 적 있나? 힘술 찐? 어. 너무 간단한 요리예요. 왜냐면은 전자레인지가 거의 절반을 했었고 고기 튀김이 좀 약간 번거롭긴 한데 안 튀겨도 돼요.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안 튀어도 될 것 같고 안 튀어도 그냥 버도 돼요. 한우가 있으니까 소스에 기대를 하진 않잖아요. 그치. 근데 와, 소스가 이거는 너무 맛있다. 맛있는데? 뭔가 이제 한우를 먹는다라는 거 먹기 전부터 왠지 기운 나지 않냐? 그리고 실제로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하고 아연. 정말 한우만큼 좋은 게 없어. 집합체다? 난 그렇게 생각해.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. 그렇지, 맞아. 우리 별점 매겨야 돼요. 자, 우리 별점 얘기하자. 자, 먹을만하다. 맛있어. 집에 재료가 없어요. 출시가 돼야 된다. 이 정도가 이제 다섯 개. 이른 대배우를 갖다가 캐스팅을 했는데 뭐 한 1,000만을 못 내는 것도 사실상 그러면 감독의 어떤 문제다. 하거든요. 사실은 한우는 핸디캡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별 4개를 주겠습니다. 핸디캡을 거창하게 줄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 뺀 거예요? 네. 한마디로 감독이 잘못했다는 거네요. 맞잖아요. 아니. 아, 많이 깎았습니다. 네. 어, 그래요. 한우를 썼다는 거를 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 4개. 아주 좋죠? 자, 맞다. 4개. 자, 선희 씨. 저는 저는 별 4개예요. 이건 지금 마트에 가서 채소를 사서 해야 돼요. 한우와 같이? 네. 요거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사오면 되니까. 그렇죠. 이게 지금 솔직히 5개를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그건 약간 진짜로 오빠 말대로 소고기에 너무 얹혀가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맛있었어요. 그러니까.